그 당진영덕고속도로, 사천공주고속도로,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철도 때문에 망한 도시 충주. 충주도 옛날에 영남대로라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길, 마차가 가는 길, 말이 가는 길, 이 길이 서울, 이천, 충주, 괴산, 문경, 상주, 대구, 밀양, 부산이었어요. 그랬는데 경부선 철도가 이 문경 세제가 아니라 초풍령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중앙선 철도도 중령으로 가요.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충북선은 서울로 가는 노선이 아니고 세종에서 제천으로 이어진 노선이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그 경강선이 이제 그 경강선 중에서 지금 판교에서 판교, 부발, 여주까지가 개통이 됐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어쨌든 그 부발역에서 지금 그 경강선 지하철 타면 여주행 있고 부발행이 있잖아요. 그 부발행이 왜 있냐면 그 근처에 일단 차량 기지가 있고요. 거기서 선이 분기를 해요. 부발역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여주 가는 거는 저기 서원주로 올라가고요. 서원주로 가고 그 다음에 부발역에서 충주역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충주까지는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중부 내륙선을. 그래서 지금 충주역 열심히 요즘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부발, 충주, 문경, 그러니까 여기 문경세제 쪽을 이제 터널을 뚫어. 그 다음 이제 문경에서 김천까지는 문경선하고 충북, 경북선을 좀 개량을, 이제 선형을 개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천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김천에서 함양, 진주, 통영까지 중부 내륙선을 만들게 돼. 그나마 이게 연결된 예정인 게 다행이기는 해요. 왜냐면 경강선은 판교에서 탈수 있거든. 그리고 또 경강선이 지금 계획이 뭐가 있냐면요. 그 수서역에서 그 판교, 그 성남의 임해역 근처 쪽에 이제 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선이 경강선을 탈수 있게끔 연결선을 만들어줄 계획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서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근데 SRT가 운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속선 이외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수서역, 경기광주역, 부발역. 어쨌든 계속 수서에서 출발해서 뭐 강릉으로 가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 부발역으로 해가지고 뭐냐 충주 김천으로 내려가는 그 노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서에서, 그러니까 충주로 해서 가는 거. 그게 여지가 있다는 게 그나마 충주의 입장에선 다행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에 철도보다 고속도로를 비중 있게 까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공사가 빨리 끝난 거야. 물론 일본도요, 경부선을 거의 처음부터 복선으로 그냥 쫙 깔아버린 목적이 있어요. 천재 군수 수송을 위해서. 절대 우리의 근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깔아진 게 아니야. 그리고 사실 일본이 깔았던 그 철도의 흔적들은요, 한국 전쟁 때다 폭격으로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현재 그 철도는요, 다 한국 전쟁 이후에요. 경제 개발 계획 때다 복구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고속도로 비중이 지금도 큰 편인데,
이제 기존 철도의 직선화하고 전철화 사업,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경강선이 개통한 이후로 대한민국 총 철도 연장이 이제 4,000km를 넘어서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철도 역사 개괄적인 개요편, 그 개요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철도의 세부적인 역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아, 네, 파일 잘 남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뭐 철도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그 세계 철도 역사, 초창기 역사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개괄적인 얘기를 좀 했고 그 개요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나라 철도가 본격적으로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이걸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 영국, 일본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메이지 유신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기수라는 사람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철도를 타고 왔다고 일동기유라는 그 기록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1882년 영국하고 일본에서 각종 기업들이 아, 우리 철도 좀 놓게 부석권 좀 줘. 응? 우리 돈좀 벌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하영이라는 사람이 철도의 모형을 고정하고 백관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철도를 만들자 해서 미국에서 제임스 모스라는 사람을 초빙하게 돼요. 자, 미국에서 초빙한 이유는 사실 충분해요. 미국도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철도 산업이 엄청나게 대박을 치게 됐거든. 그 앤드류 카네기도 미국에서 그 철도로 엄청 그 레일 공장 깔아가지고 엄청나게 대박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가 그 피츠버그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철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되게 성공 가도를 달렸거든요. 어쨌든 모스를 초빙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철도와 관련된 기관을 세워야 되니까 의정부에 공무아문에 철도국을 신설하게 돼요. 그래서 7월쯤에 대충 신설을 했다고 하는데 양력으로 환산하면 왜냐면 1894년 갑오년까지는 태음력을 썼거든. 근데 그냥 양력 날짜인 6월 28일로 그냥 맞추기로 해가지고 1894년 6월 28일을 기념해서 철도의 날을 이때로 바꾸게 된 거예요. 원래는 9월이었어요. 경인선 개통 기념을 맞춰서. 근데 이 철도국이 그 설치된 그날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철도의 날을 이날로 바꾸게 된 거야. 갑오개혁 때예요. 갑오개혁 때이 철도국이 신설이 됐고, 그리고 그 1895년 2월에 일본이 청일전쟁 때 써먹으려고 평양에서 진남포까지 철도를 만들어요. 이때 막그 원래 개항을 좀 했었잖아요. 강화도 조약 때. 그래서 그거를 개항 항구를 좀 써먹기 위해서 그 뭐냐 청일전쟁 때 철도를 깔아놨다가 청일전쟁 끝나고 영업을 중지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구간은 평남선으로 다시 개통을 하게 되고 지금 북한이 써먹고 있죠. 그래서 1896년에는 이제 제임스 모스가 경인철도 특허 조건을 체결하면서 경인선 부설권을 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피블리르라는 기업이 경의선 부설권을 따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표준계 설정했다가 관계를 설정했다가 다시 그 표준계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1897년 이 경인선 철도가 도원역에서 기공을 해요. 현재 도원역에서 기공을 하고, 그래서 경부선 부설권은 또 일본이 따게 된다? 그런데
1898년 제임스 모스가 이제 자본이 좀 딸렸나 봐. 자본이 좀 딸리고 이제 일본의 경인철도 인수조합으로 이게 양도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1899년에는 서대문 청량리 전차 궤도교통이 한번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노량진에서 인천까지가 우선이 개통이 되지. 자, 근데 경원선하고 경의선 부설권은 이제 프랑스 피블리사가 소멸이 되고, 그 국내 회사가 경의선 부설권을 획득했다가 이것도 일본으로 넘어가요. 경원선도 일본으로 넘어가고. 자, 경원선을 만든 이유? 네, 일본이 원산항을 또 써먹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인천역에 가게 되면요, 아마 이 건물은 중간에 한번 바꿔서 지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개통 초기 인천역은 이랬어요. 개통 초기 인천역은 이랬는데 그 다음에 한번 바꿔지은 인천역. 그리고 지금의 인천역은 지하역도 있죠. 지금의 인천역은 지하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가면 한국철도 탄생역이라는 기념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00년 7월 8일 한강철교가 준공이 되는데, 이때 처음 만들었던 한강철교는요, 현재 1호선 경인급행열차가 용산 방향에 도착할 때 쓰는 철교가 처음 만들어졌던 이 한강철교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 12월 4일에 철도 운전규정 그리고 철도 신호규정이 제정이 되고, 경부철도 주식회사 이거 일본이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1901년에 일본이 경부선을요, 영등포하고 초량역에서 그 각자 북쪽 남쪽 뚫차 기공식을 각자 해요. 그리고 경부선 1905년 야 공사하면 무슨 3년 반 만에 경부선 공사가 끝나요. 경부선 공사가 3년 반 만에 끝나버려요. 이렇게 순식간에 개통하고 경의선도 순식간에 끝나요. 이렇게 빨리 끝난 이유 뻔하죠. 일본이 부산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뚫은 철도였기 때문에 경부선하고 경의선은 이렇게 순식간에 뚫게 된 거야. 그리고 이거를 원래 경의선은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원래 그 지금의 공덕역이 있는 위치 한 그쯤에서 끊을 생각이었대요. 근데 일본이 용산역에 군사기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 경의선을 굳이 용산역까지 끌고 온 거야. 그래서 그게 용산선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경의중앙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지금 서울역에서 DMC역까지는요, 그 경의선 서울지선이에요. 원래 거기가 지선이야. 거기가 원래가 지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이냐, 어쨌든 그래서 좀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구간 그 끌어오면서,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그거야. 이 서울역 남대문 정거장 그 경성역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그 저기 서소문 그 철길 건너목 있죠. 거기 보면 그 뭐라 설명이 안 되니, 그 충정로 쪽으로 엄청난 드리프트가 있거든요. 신촌 쪽으로. 그래서 그 구간은 KTX도 지금 서행하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를 만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사실 제임스 모스를 영입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이미 파탄이어가지고 자체 철도 부설이 안 됐거든. 근데 강화도 조약으로 재물포를 개항한 이후에 그 일본이 이제 약간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 출신의 제임스 모스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이 누구예요? 각종 농간 작업으로 철도 부설권을 다 땄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일들. 영남대로 서울, 용인, 이천, 충주, 원경, 상주, 대구, 밀양, 부산이었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 때문에 사실 철도를 되게 급하게 깔았어요. 그래서 서울, 수원, 천안, 청주, 대전, 추풍령, 김천, 대구, 밀양, 부산이 된 거야. 그래서 충주가 몰락하고 천안이 성장했고 공주가 몰락하고 대전이 철도 도시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노량진역까지만 개통이 됐었는데 서울을 대도시로 키우기 위해서 문화역 서울 284를 만들게 되지. 한강철교를 만들게 되지. 그래서 한강철교는요, 원래 제일 먼저 만들어진 다리가 경인급행 용산 방향이 먼저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경인급행 동인천 방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으로 이 다리가 폭파됐다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 다리가 복구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만들었던 한강철교 다리가 지금 그 KTX 새마을 무궁화 등이 쓰고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선로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지금 1호선 일반 열차가 쓰고 있는 선로 두 개는 가장 마지막에 만든 한강철교예요. 그렇고요. 그 경의선. 그래서 원래 마포에다 시종 착륙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덕역에다가. 근데 경의선을 용산역까지 끌어오게 되면서 계속 효창공원역이 생기게 되고 그 용산역이 생기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수색에서 붕괴를 해가지고 DMC에서 붕괴해가지고 신촌 경성역으로 억지 곡선을 만들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협궤인데 한반도만 대륙 침략의 목적으로 표준궤를 만든 거야. 그래, 그거는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 근데 일본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왼쪽으로 통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지금도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뭐 경춘선, 경강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들은 다 왼쪽으로 다니죠. 그리고 4호선. 남태령에서 꽈배기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민자 기업으로 만든 신분당선도 한때 분당선의 죽전 차량 기지를 같이 빌렸었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해서 써먹기 위해서 이제 왼쪽으로 통행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철도. 공항철도도 이제 수색에서 그 연결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왼쪽으로 운행을 하게 된 거야. 공항철도도 그것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 1911년에 경인급행 동인천 방향의 한강철교가 추가로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군산선. 군산항을 써먹기 위해서 그 이리역에서 군산역까지 착공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1911년 원산항을 연결하는 그 경원선이 일단 의정부까지가 개통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결국은 압록강에 철교를 준공했죠.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렇고 군산선 개통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철길을 논 우선적인 지역은요, 일단은 개항 지역하고 서울을 이었어요. 개항 지역하고 서울을 잇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선 같은 경우는 순전히 그 수탈을 식량 수탈을 목적으로, 그래서 목포에서 원래는 그 뭐냐 대전 조차장 방향으로 뚫은 게 아니고 대전 방향으로 뚫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뭐냐 옛날에는 호남선으로 간다고 하면요 대전역에서 멈춘 다음에 기관차를 교체하는 동안 그 기관차 방향을 바꾸는 동안 몇 시간 기다려야 됐어요.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가지고 대전역에서 내려서 가락국수를 먹으면서 기다려도 될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그때 썼던 호남선의 선로가 지금은 대전선이에요. 지금은 대전선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전남선이 있었어요. 그 담양 쪽으로 올라가는 전남선이 있었는데 그 거기가 이제 뜯겼어요. 전쟁 때문에 나중에 뜯겨요. 그래서 그 나중에 광주역에서 경전선이 이어지긴 했는데 서부경전선이 이제 서광주역이 만들어지면서 광주역을 안 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도심 구간은 이제 그 외곽으로 빠지게 된 거야. 그 용봉 쪽을 안 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서부경전선이 광주 남쪽으로 빠져버리면서 그 남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서 이게 그 약간 사실상 열차도 별로 안 다니게 된 거지. 그렇고 그래서 광주선이 이제 남게 된 건데, 근데 광주선은 나중에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호남선, 경원선 다 이렇게 착공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남대문역을 증축해서 경성역을 바꾸게 됐죠. 문화역사호 248. 그 다음에 함경선도 개통을 해요. 여기는 이제 소련 쪽으로 침공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만들게 돼요.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대구선 개통하고 이때 또 포항까지 개통한 거. 포항도 이때 항구야. 지금 포항이요.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에서는 가장 도시가 커요. 김천이나 구미보다도 커요. 안동보다도 커, 포항이. 포항이 엄청나게 큰 도시야. 그리고 그 진해선, 충북선도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경남철도, 이게 지금의 장항선이에요. 없어졌지만 지금은 이때 안성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선이 개통했죠. 광주선. 그랬고 그 이제 경남선, 경전선이 이제 개통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일제시대 일본은요 군수수송을 위해서 철도를 깔았어요. 철도를 깔았고 그 호남 지역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계속 호남선을 건설했고. 근데 마음 아프지만 이 시기에 건설된 철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간선 철도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중앙선은요, 중앙선이 그렇게 산길로 만들어진 이유, 전쟁 중에 그 평야 지역을 막 엄청나게 가는 그 경부선이 타격을 당하면 대비용을 쓰려고 우회해서 만든 철도가 중앙선이에요. 그래서 중앙선이 이것 때문에 치악산하고 중령을 경유하게 됐고요. 산길로 가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광역철도가 투입이 되면서 중고속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치악산 구간은 2020년 원주역 이설과 함께 완료 예정. 그리고 이제 호남선도 원래 일본의 목적에 의해서 대전역에서 분기가 된 거예요. 대전 주차장에서 분기가 된게 아니야. 서울 연결 무선순위가 아니고 그 대전역에서 부산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포에서 호남평야를 쭉 거쳐서 그 쌀을 나르면 부산항으로 가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호남선은 대전역에서 기관차 방향을 바꿨고, 가락국수 한 그릇 먹을 정도 시간이 남았죠. 아, 지금은 대전역에 그 성심당? 성심당 그 빵집이 아마 대전역 지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대전역 안에 들어가면요. 진짜 그 튀김소보로? 그거 줄 서서 빵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고, 이제 일제강점기의 전쟁 시대. 이때 그 물자가 급해지면서요, 일본이 철도 궤도에 깔아놨던 철까지 다 뜯어갔어요. 그래서 일부 노선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남선 같은 경우도 이제 광주역 이후 구간이 다 뜯겼어요. 담양 구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역이 호남 고속선 개통 이후 KTX를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셔틀 무궁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대구고속도로처럼 이 구간에 좀 새로운 철도가 놓이게 되면 좀 광주역이 부흥할 여지는 있어요. 그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장되면서 엄청나게 그 좋아졌죠. 거기 완전히 진짜 완전히 그 새로운 고속도로가 됐어.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이게 수려선. 원래 이게 수원에서 여주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원에서 그 이제 용인 그 기흥구 여기까지는 분당수인선이 갖고 갔고, 용인 처인구 구간은 용인경전철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여주 구간은 경강선으로 주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인선하고 분당선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왕십리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쟁 시기 때 일본이 전쟁 때문에 증기기관차 돌릴 석탄이 모자라가지고 경부선을 하루 일왕복으로 줄였을 정도고, 패전 직전에는 경부선도 제대로 없고 그 경인선 일왕복만 남았을 정도. 자, 그리고 이제 광복 직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그 북이 38도선 이북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철도가 이제 엄청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일본은 근대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망가진 철도는 우리나라가 각각 이제 북한하고 남한이 각각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복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철도가 복구되기 시작은 했는데, 그 고속도로 건설이 너무 활발해지면서 도로교통보다 열악해지면서 열차 화물 수송이 막 여객열차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열차로 막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웬만하면 수학여행 열차로 가지 마세요 막 이랬을 정도. 그렇고 이때는 산업철도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전주공단선, 여천선, 뭐 그리고 그 포항의 그 효자역에서 영일역까지, 그거 있죠? 그 포항 영일만? 어쨌든 그 거기까지 있는 철도가 그 옛날 포항역이 폐역이 됐지만 여기 구간 철도는 남았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63년에 서울교외선, 그리고 1965년에는 경인선 복선, 1968년 경전선 다 뚫렸고, 그 다음에 1974년 중앙선 영주까지 하고 태백선이 전철화가 됐죠. 그 다음에 충북선이 복선화가 됐고, 그 다음에 호남선 복선화가 된대. 근데 호남선은요, 직선화까지는 동반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대전에서 익산까지는
계룡산 주변이라서 그냥 곡선 구간 그대로 냅두고 선로만 하나 추가로 깐 거라서 이 구간에서 KTX가 막 시속 80km로 달리고 막 그래요. 그 익산에서 광주송정까지는 애초에 호남평야 구간이라서 선영이 좋았던 동네고요. 그리고 광주송정에서 목포까지는요, 그 KTX 투입이 결정되고 2000년대 초반에 나 끝나요. 그러니까 옛날엔 광주송정부터 목포까지는 단선이었다는 거야. 지금도 전라선은요, 여천역에서 여수익스포까지는 거긴 단선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1985년 그 새마을이 시속 140km, 무궁화가 시속 120km까지 개선이 되면서 서울 광주 3시간 50분, 서울 부산 4시간 10분까지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철도가 건설이 되고, 그리고 광역철도로 확장이 되고, 2004년에 KTX가 개통을 하죠. 이제 KTX가 개통하고 나서부터가 또 철도의 시대가 바뀌지. 그 다음에 경인선이 이복선을 끝내고, 그래서 지금 그 경인선은 그 일반하고 급행하고요. 배차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그 경부선 운행이 이때 천안까지 연장되고, 동두천까지 연장이 되고, 소요산역이죠? 그 다음에 금강 하구둑으로 장항선 연결하고, 그 인천공항철도 개통, 신창령 연장. 그 다음에 이제 중고속화가 이뤄지죠. 서울 9호선 개통, 그 다음에 동부경전선 KTX, 경춘선은 이때 중고속으로 바뀌어버리죠. 아예. 그리고 엑스포에 대비해서 전라선 KTX가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무인 운전 노선 때문에 개통했죠. 이게 대박이지. 그 처음에 그 무료로 운행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공짜로 타본 적이 있어요, 전. 그리고 2014년 경의중앙선이 직결 운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호남 고속선도 개통하고, 그리고 SRT. 그래서 서울권에서의 출발의 선택권을 따로 주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는 서해안 쪽도 철도를 개발해서 서해선이 개통이 됐어요. 김포도시철도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는 동해선, 동해역 가는 KTX죠. 자, 그러면 이제 통근 수요에서 철도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졌다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도로교통에만 의존할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비상사태를 체험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서울 1기 지하철들이 1기 신도시까지 수송을 막고, 2기 지하철 서울의 다수 지역 다 수송하게 되고, 3기 지하철 IMF 때문에 9호선 빼고 다 백지화. 근데 이제 대신 코레일의 그 광역 철도들로 조금 보충은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1세기 산업 흐름하고 인구 재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 아니면 뭐 선형의 직선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신중해요, 요즘은. 그래서 직선화가 옛날엔 안 됐는데 요즘은 그냥 터널 깔고 교량 깔면 되거든. 그래서 특히 중앙선 쪽이 선형 개량이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거, 고속철도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가성비 철도 편성은 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팁들, 네, 여기 이제 여기 있죠.
그리고 자, 대한민국의 열차 등급. 고속열차로는 KTX하고 SRT가 있고, 여기에는 아직 투입이 안 됐지만 중고속으로 지금 아직 가칭으로 EMU 250이 있어요. 시속 250km를 찍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고급형 ITX 새마을하고 ITX 청춘이 있죠. ITX 청춘이 조금 더 비쌌는데, 그 ITX 청춘이 용산에서 대전까지 한때 운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운임 요금을 똑같이 맞추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궁화하고 누리로. 무궁화하고 누리로는요, 서로 요금이 같아요. 근데 누리로가 운행 속도가 무궁화보다 살짝 빠른 편인데 그 정차역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비슷하고 요금 체계가 무궁화 누리로가 똑같아요. 무궁화 누리로가 40km까지 기본 요금이 2,600원이에요. 근데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가 100원 추가돼서 2,700원이에요. 그리고 수원에서 영등포까지가 기본 요금이에요. 보통 코레일 열차들이 수원역 다음에 안양역은 누리로만 멈추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는 수원역의 다음 역이 영등포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원에서 서울까지요. 1호선 급행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그냥 이 뭐냐 2,600원 내고 영등포로 가든가 2,700원을 내고 서울역을 가든가 그래요. 2,700원을 내고 용산역을 가든가. 보통 그렇게 다닌다고 해요. 왜냐면 수원역에 바로 다음 역이 영등포니까 논스톱이잖아.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호하고 비둘기호 폐지된 등급이고, 비둘기호는 간이역이더라도 그냥 역이면 다100%다 멈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철도에 있는 직통열차. 이게 좀 요금이 비쌌는데, 그 서울역하고 인천공항만 가는 거였거든. 근데 지금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이 운영이 중단돼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열차 배차에다가 이 공항철도 직통열차에 투입한대요. 그래서 안내방송이 이렇게 나와요. 그이 열차는 그 직통열차에 활용됐던 열차로 지금은 그 일반 열차로 임시 편성되고 있으니까 맘대로 이용하셔도 된다. 해서 진짜 무슨 지하철 탈 요금으로 그 약간 누리로보다 조금 좋은 열차 타는 약간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열차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에서 특급 열차. 경인선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서 운행하죠. 여기서 동인천역, 부천역 그 빼면 다 환승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급행열차. 급행열차는 이제 1호선하고 9호선은 시간표에 따라 상시 운행하고 4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은 출퇴근 시간대 한정이에요. 자, 그리고 철도 클래스. 나름 세계 기준에선 상위권이야. 그 요즘 이제 막 선형 개량하면서 역사들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디자인이 진짜 압도적이야. 그래서 막 전주역도 아마 뭐 그런 전통 가옥 그거 양식을 따서 아마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구 연한이 다가오는 열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비산시 화장실 그 변기에서 일 보면 그 밑으로 그 빠지는 그런 거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열차가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화장실 달리면요. 그 옛날에 막 화장실을 막 달리면 딱 그거였어. 그 밑으로 그 쭈르륵 내려가면요.
이게 그거였어. 아예 그 바닥 쪽이 그 변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그 선로 그 레일 위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레일 위에서 그 뭐냐 어쨌든 그 비산식으로 그 밑으로 어쨌든 그 떨어져가지고 뭐 뭐냐 뭐 어떻게 잘 처리가 됐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조건이 붙었어요. 정차 중에는 용변 금지. 근데 지금은 절대 비산식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로중심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도로 버스 체계는요, 세계 진짜 탑 랭킹에 있어요. 독일보다도 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이 더 길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철도 쪽도 밸런스를 맞추긴 하는데, 그냥 철도보다는 도시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 위주로 진행을 할수 있어요. 그렇고, KTX 초창기는 프랑스에서 제작됐고, KTX 산천향 SRT는 국내 기술, ITX 청춘 ITX 새마을 국내 기술, DJ 기관차 미국, 전기 기관차는 프랑스, 독일 국산제. 누리로 전동차는 일본제예요. EMU 250 국내 기술. 자, 근데 이제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이유. 그 중앙선, 장항선, 경전선. 특히 서부경전선. 절반 이상이 단선이에요. 서부경전선은 거의 모든 구간이 단선이지. 그래서 반대편 열차가 오고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불규칙한 지연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건설한 노선들은 중고속화가 돼서 시속 200km를 밟을 수가 있는데 경부선, 호남선 이런 노선들은 시속 150까지밖에 못해요. 그리고 공항철도 여기는 최근에 건설된 건 어긴 한데 영종대교가 강풍이 너무 세가지고 운행 속도가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재래 노선들이 그 일제강점기나 군사정권 시기 이때 만들어졌거든. 그리고 복선화할 때 일부역이 외곽으로 이설되어 그러니까 시내의 개발 포화 문제 때문에 이설한 경우도 있고 선형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설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군산역하고 장항역이 그렇게 된 건데 버스보다 접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군산역하고 장항역은요, 이 금강 하구둑에다가 철교를 만들고 노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신경주역, 경주시 대부분 지역이 문화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웬만하면 외곽에다 깔아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분단의 현실이 되게 큰 문제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의 이용과 관련돼서 팁. 자, 일단은 서울 방향이 1호차고 부산이나 목포 방향이 뭐 8호차, 18호차 등등이 되고 있어요. 서울 방향이 무조건 1호차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환승의 승차권. 그 일단은 중간에 열차를 내린 다음에 다른 열차로 바꿔 타는 환승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역은 상관이 없는데 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 타는 곳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막 익산역 이런 역들 일반 열차하고 KTX하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 타는 곳 위치가 아마 바뀔 거예요. 근데 천안아산역은요 타는 곳만 다른 게 아니고요 고속선하고 장항선이 타는 층이 달라요 아예 장항선이 아래층 천안아산역이 위층 그리고 환승승차권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같은 열차로 가는데 일부 구간에서 좌석을 배정해서 앉아있다가 그 입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입석으로 출발을 해서 중간에 빈자리를 좌석을 배정해서 앉거나 그런 방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행선지나 노선에 따라서 이용해야 하는 역들.
그 경부선 그리고 KTX 한정 강릉선, KTX 한정 포항동해선, 그리고 경전선이 서울역에서 출발하고요. 그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경춘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데 경춘선은 경의중앙선 타는 곳에서 타요. 그 청량리 KTX 한정에서 강릉 동해 방향 강릉선만 청량리역에서 타고 그 다음에 중앙선 그 태백영동선 그래서 그 동해역을 무궁화로 가려면 이 태백영동선은 타야 돼요. 그리고 그 동해선 그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태화강 부정까지 찍는 동해선은 여기서 타요. 그리고 그 만약에 ITX 새마을로 그 부전역 신해운대역을 갈 거면 서울역에서 타도 돼요. 그 다음에 영등포역. 영등포역에서는요, KTX를 못 타요. 그래서 수원경유 경부선만 영등포역에서 KTX를 탈수 있고요. 대신에 그 이외의 모든 등급의 열차들은 영등포역에 정차하게 돼요. 그리고 광주역. 호남 고속선 구조 문제 때문에 KTX를 못 타요. 대신에 광주 송정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셔틀 무궁화 열차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정동진역. 청량리역에서 직통으로 가려면 KTX밖에 없어요. 동해역 가는 KTX. 그리고 무궁화로 가려면 동해역에서 누리로를 바꿔 타야 돼요. 그리고 부전역과 신해운대역. 여기는요, 서울역 방향 가는 거는 ITX 새마을만 있어요. 구포역 경유해서 가는 거. 그리고 부전역이나 신해운대역에서 무궁화로 가려면요, 동대구 방향으로 가거나 그 동대구역으로 가서 바꿔 타거나 아니면 그 청량리 방향으로 가는 근성 열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외. KTX에 한정해서 서울역에서 호남선을 탈 수도 있고 용산역에서 경부선을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명역 이용하는 방법. 그 영등포역에서 그 경인선 급행열차 타는 열차 타는 곳에서 광명 셔틀 4량짜리를 타도 되고요. 아니면 사당역에 가면요. 사당역에서 광명역까지 사실상의 셔틀버스나 마찬가지인 좌석버스를 운행을 해줘요. 요금 받는 좌석버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페이지. KTX 산천의 복합열차. 1호차에서 8호차까지가 있고, 번호가 끊어져 있고, 11호차에서 18호차까지가 있어요. 출발역하고 목적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 편성의 열차를 그 중년 합체해서 가는 건데, 열차 번호가 다른 두 편성의 열차가 그 서울에서 동대구 구간, 용산에서 익산까지의 구간을 합체해서 두 대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대구역이나 익산역에서 다른 방향으로 분리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 출발할 때 아예 자기가 타고 가는 자리가 몇호 차인지를 확인하고 타야 돼요. 근데 시간이 촉박할 경우 1호차에서 8호차까지가 같은 방향이고 11호차에서 18호차까지가 같은 방향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경부선은 동대구역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부산역 고속선으로 가든가 아니면 부산역 기존 경부선으로 구포역으로 해서 가든가 아니면 포항역 아니면 마산역 또는 진주역으로 가느냐 이 방향으로 나뉘어요. 동대구역에서. 근데 이제 부산 방향은 수요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진짜 뭐 웬만한 구포행이 아니면 단독 편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 SRT 서수서 부산 편성은 역시 이거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서역 가봤을 때 호남고속철도는